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태란 유인균 발효 100가지 식초 전시장입니다. 우리 홍정혜 선생님이 출품하신 작품이 바쁘다 하면서도 은근히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색깔도 너무 이쁜 게 있고요. 이건 색이 너무 이뻐요. 보니까 당근식초입니다. 네. 오늘 출품한 작품들이 꽤나 되는데, 그중에서 당근식초는 다른 분 제가 아직 미처 다 보지는 못했는데, 아직 뭐 제가 보기는 좀 처음 아,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예. 이래 피치빛, 한 1년 정도 1년 됐습니다. 예. 됐습니까? 지금 한번 뚜껑 예. 열어보시겠어요? 예. 저희 집에도 당근이 딱 있는데, 맛있는 냄새 향이 난다. 예, 향도 너무 좋고. 네. 저희도 식초 이렇게 보면서, 식초 하면 초향이 먼저 올라오면서, 그 뒤에 그 기질의 맛을 끌고 올라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숨을 확 들이쉬면, 그 향을 먹는 거는 건강을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너무, 이거 1년 걸렸어요. 1년 예, 줬습니다. 애쓰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복분자를 가지고 식초를 만드셨어요. 지금 복분자 식초도 여기에 처음 나와 있는 건데요. 다른 선생님도 이제 좀 만드신 분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이것도 초향이 강하더라고요. 강하네. 색깔도 굉장히 짙어요. 이것도 한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 걸렸습니까? 당근 실제로 빨리 걸리는데 1년 두셨고, 이건 5개월밖에 안안 먹고 그냥 걸렸는데, 뒀습니다. 아까워서. 이미 됐는데 아까 아끼다 보니까 이건 출품하려고 아끼신 거 네, 맞습니다, 아닌가? 선생님. 예, 복분자 식초. 복분자는 선생님 체질에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절대 못 씁니다, 지금. 아, 지금 많이 만들어놨습니까? 바깥 선생님은 체질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두 분이서 짠하시면 되겠다, 그지? 요거는 돌복숭아입니다. 돌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복숭아하고는 좀 다르죠. 이거는 관절에 좋다는 예, 단단해서 그런가 봐요. 복숭아 향이 납니다. 저는 돌복숭아는 먹어본 적이 별로 아, 없는 것 그러세요?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복숭아 식초, 돌복숭아 식초, 일반 복숭아를 하기도 하는데 돌복숭아를 가지고 식초 만드셨고요. 이건 돌복숭아로 청을 청을, 만들어요. 예, 청을. 이거 청인데도 당을 작게 넣으셨는가 봐요. 예, 40% 했습니다. 아, 40%. 네. 멋집니다. 40% 해도 달콤한 향이 있고 변하지도 안 식감이 한다, 그죠? 예. 돌복숭아도 나고요. 선생님, 하신 거, 홍시 식초. 홍시는 홍시도 딱 1년 1년 됐는데. 됐어요. 작년에 하셨으니까. 대추 식초. 대추가 향이 참 좋습니다. 네, 대추 식초 같은 경우에는 몸찬 사람들 보혈제로 쓰기도 하고. 뭐 자랑해 주고 싶은 거 없으세요? 선생님은 배워가지고 배운 만큼 그냥 했는데 다들 이쁘고 맛있다니까 그냥 좋기만 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뭐 함께 하니까 더 좋은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작품 출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